한 달에 기장료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세금 신고 대행료 적절하게 주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식당이나 작은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세금 신고를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이죠. 세금 신고에는 참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점포를 오래 운영하신 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알고 계실 거예요. 또는 다년간 점포를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모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들은 이야기가 참 많을 겁니다. 오늘은 정말 어떤 방법의 세금 신고가 나에게 정말 잘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나 나와 잘 맞지 않는 세금 신고 방법 때문에 비용 지출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세금 신고 방법에 있어서 아직은 명쾌하지 않아서 딱한 가지만 고수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일반 사업자나 복식부기,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만으로 신고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만들어 놨다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인가? 지금 나라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 하나를 만드는 데만 해도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 비용만 해도 억 단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홈택스로 신고를 하려면 엄청난 정신적인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알수 없는 용어들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그냥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물론 세금이라는 게 전문적인 용어를 꼭 필요로 하는 항목이긴 해요. 하지만 뭐 옆에라도 작은 첨삭을 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게 없죠. 제가 앞서 말한 일반 사업자나 복식부기를 이용해야 되는 매출 금액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분들은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간이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분들은 꼭 홈택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간이랑 명세는 참 간단하거든요. 보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쉽게 신고가 가능해요. 조금만 배우면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에 있어서 나는 정말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나는 간이랑 면세인데도 세금 신고만큼은 내 손으로 절대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만 배우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버분 중에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분은 세금 전문 유튜버입니다. 이분 채널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왼쪽 위에 링크를 띄워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셔서 보시길 바래요. 그래도 유튜브를 보고도 사실상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자장부입니다. 전자장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도 사실 전자장부라고 일컬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장부 자체가 내가 가게에서 매출, 매입,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들을 전자기기, IT 기기를 통해서 등록을 자동으로 해주고, 그거를 계산을 해서 알아서 쉽게 신고서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수기로, 아니면 직접 내가 다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자기기가 알아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안에서 자동으로 등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장부가 홈택스와 조금 다른 점은 그런 자동화가 좀더 많이 되어 있어요. 아니,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고도 전자장부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벌어들인 금액, 내가 사용한 금액, 그리고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고서 서식이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클릭으로 모든 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홈택스에서도 이런 전자장부로 신고하는 항목이 따로 있을 만큼 요즘에는 전자장부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전자장부는 국가에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들, 일반 기업들이 이런 전자장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료예요, 유료. 업체도 굉장히 많고 그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 다 제각각이에요. 하지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만큼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어쨌든 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니까요. 전자장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수십 개의 업체가 나오는데 나에게 맞는 전자장부 그런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하나 샘플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다 샘플을 제공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료로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손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상으로 가르쳐 주는 회사도 있고
직접 전화를 통해서 가르쳐준 회사도 있어요. 보통은 월 1만원에서 2만원가량, 3만원가량 정도 하는데 사실 매출 금액이나 아니면 뭐 복식부기로 넘어가야 된다든지 법인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협회 대행신고입니다. 아마 협회에서 세금신고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요식업을 예로 들면 식당을 오픈하고 나면 각 요식업 협회 지부에서 찾아오거나 전화가 옵니다. 협회 가입을 하라고 말이죠. 이 협회 대행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거는 가장 무난한 방법일 순 있어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협회는 요식업 협회 말고도 각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도 많고 범위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말 그대로 대행이 신고기 때문에 협회 자체에서 신고를 해주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도 대행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요. 그쪽에서 단체로 수임을 받아서 신고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면 누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챙기지 않으면 신고 대행을 해주는 입장에서조차 다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금 신고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아니 좀 많이 있어요. 주변을 보면 셀프 신고보다는 확실히 편하지만 세미 오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비용은 각 협회 그 다음에 지부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조금 상이할 수는 있지만 전자장부보다는 확실히 비싸고 일반 세무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좀 저렴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일반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동네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장점은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내 가게에 세금 신고 대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사람을 직접 보고 사무실 여직원과 소통도 하고 그렇게 세금 신고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챙길 수가 있겠죠. 단 비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무실마다 다 그 비용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사무실인데 A와 B라는 가게가 있어요. 똑같은 매출에 똑같은 사업자님에도 불구하고 A는 얼마를 내고 B는 얼마를 내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세무사 사무실이 표준 금액을 적어놓고 그것을 공제하지 않는 이상 다 제각기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뭐 비슷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계약을 할 때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매장의 운영자분들 그러니까 사장님들의 어떤 협상 능력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단점은 그런 식으로 가격이 조금 저렴한 세무사 사무실을 찾기 위해서 내가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거고 설사 좀 저렴한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세무사 사무실이 나와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까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했지만 신고를 제대로 정말 잘 해줄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의 신고 대행료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나 더 먼 옛날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점포를 오픈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동네 출신의 세무사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신고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세무사 사무실과의 어떤 소통의 부재 그리고 작은 점포에 대한 세금 신고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더 큰 기업 아니면 더 큰 금액의 세금 신고 대행을 하려는 그 세무사 사무실 때문에 중요성의 하락이 세무 신고의 퀄리티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잡음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들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간파한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비교 견적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세무사 사무실도 그런 식으로 비교 견적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어플 중에 세무통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세무사 견적을 요청하면 수백 명의 제휴 세무사들의 견적을 자동으로 나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이사업자든지 면세사업자든지 일반사업자든지 아니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매출을 가지고 있든지 뭐 이런 걸 잘 몰라도 이런 세무통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견적을 의뢰하면 수백 개의 세무사 사무실의 견적을 추리고 추려서 비교 견적처럼 알림이 옵니다. 이제 세무사들도
자격증만 따고 사무실만 오픈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고객과 소통해야 되고 최대한 저렴한 금액에 확실한 신고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뢰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의 신고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전 한 번쯤은 오프라인으로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를 하는 걸 권하는 입장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우선 요즘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세금 신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 신고 기간이 되면 각 관할 세무서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를 해놓습니다. 세금 신고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죠. 직원들로만 그 많은 세금 신고 하시는 분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일일이 다 가르쳐줄 수 없는 그런 인력이잖아요. 그리고 가끔 세무서에서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배우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맥락을 조금이라도 파악을 하게 되면 내가 전자장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의뢰를 할 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자원봉사자 배치 기간은 각 관할 세무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한 번쯤은 꼭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세금 신고 때문에 사실 장사하기도 바쁜데 매년 몇 번씩 그렇게 머리가 아파지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 외에도 다른 루트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몇 개 더 있습니다. 참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 세금 신고 방법에 있어서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세금 신고 방법은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세금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따로 비용을 좀 드리고 싶지 않고 그런 비용이라도 절감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뭐 조금은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시면은 전자장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아예 다 의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발품 팔기도 쉽지 않고 내가 계약하는 신고 대행료 금액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한번 비교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결론은 본인에게 꼭 맞는 세금 신고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 세금 신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종합소득세라든지 조정료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7월 부가세 신고 현명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장사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